자, 이거는 스케치된 이미지를 활용해서 일단 그 센터 라인 또는 가이드라인을 그리는 작업을 할 건데요. 명령어는 사실 몇개 없어요. add line이라는 명령어랑 move, rotate, curve 정도예요. 자, 한번 같이 봅시다.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 이미지를 따라서 그 가이드라인을 CAD로 그릴 건데요. 일단 요 폴리라인으로 그릴 건데, 예를 들어서 끝점에서 그냥 넉넉하게 그리는데 이 쉬프트 버튼을 누를 거예요. 왜냐면 쉬프트 버튼을 안 누르면 이 각도가 아무렇게나 나오는데 쉬프트 버튼을 누르면 딱 90도에 맞게 그릴 수가 있어요. 그래서 하나 그리고 엔터 그리고요. 또이 라인을 하나 그려서 또 넉넉하게 여기 라인을 그리고 전 항상 쉬프트 라인을 그리고 있어요. 자,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부터 이 오른쪽까지가 60이죠. 우린 이걸 뭘쓸 거냐면 이 커브를 선택을 해서 카피라는 명령을 쓸 거예요. 근데 복사의 기준점이라는 게 나오죠.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복사를 할 거냐라는 건데 이 포인트를 잡을 겁니다. 그래서 이 길이가 60이니까 60이라고 타이핑을 할 거예요. 그래서 엔터를 누르면 이게 딱 60으로 딱 맞아 떨어지게 돼요. 위로 60이나 아래로 옆으로 60. 그리고 엔터를 누릅니다. 그리고 다시 엔터를 한번더 누르면 여기 하나 복사가 돼 있어요. 그리고 다시 여기 그 다음에 센터 라인은 오른쪽에서 33mm가 왼쪽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라인을 그려서 다시 한번 더 카피라는 명령어를 치고 엔터를 칩니다. 그리고 복사의 기준점으로 요 아래 포인트를 잡았고요. 길이가 33을 아니까 33이라고 치겠습니다. 그래서 왼쪽으로 찍고 그 다음에 그냥 연속해서 할게요. 17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17이라는 걸 타이핑을 하면 이렇게 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엔터를 누르면 끝나요. 자, 여기까지 다 그렸죠?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거는 8mm, 22mm, 30mm예요. 그래서 아래쪽에는 커브를 잡고 다시 카피라고 치고 복사의 기준점은 요 왼쪽 아래에 있는 포인트예요. 그래서 여기서 일단 8mm짜리 8 하고 엔터 치고 저는 쉬프트하고 위로 올릴게요. 그러면 8에서 딱 떨어지고 다시 그 다음에 15에서 하나가 더 있죠. 15에서 엔터 치고 위로 쉬프트 누르고 올려서 한번더 클릭하고 그다음에 22mm 위 하나 더 있으니까 22 치고 위에서 한번더 누르고 30이 하나 더 있으니까 30 치고 이렇게 됐어요. 그래서 여기 가이드라인이 됐고요. 여기 보면 서클이 하나 있는데 서클이 요 인터섹션에서 파이가 20mm래요. 그래서 요거는 요 원, 중심이라는 거를 골라서 이 인터섹션에서 첫 번째 클릭을 한번 하고 지름을 20이라고 하며 엔터를 치면 딱 맞게 떨어지는 20짜리 서클이 그려졌습니다. 네, 여기까지 요거는 이제 가이드라인을 그린 거예요. 가이드라인은 보조선이죠. 그래서 그 원래 다음에 그릴 아웃라인을 그릴 그 보조해주는 라인들을 그리는 걸 봤습니다. 주로 add line 하고 그 다음에 우리 copy라는 명령어를 주로 썼어요. 네.